좀더 나아가기 전에 우수한 우리말 한글을 잠깐만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을 배운 분이라면 어리다의 예전 본래 의미는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흔적이 어릿광대에 남아 있습니다. 어릿광대는 나이 어린 광대가 아니고 어리석은 짓, 그러니까 바보스러운 행동이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관중을 웃게 만드는 광대. 어리석은 광대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이 운에 관련된 영어 단어에도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해피는 당연히 행복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해피의 예전 본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해피하다는 기분이 드십니까?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거두었을 때? 그때 오는 감정은 일차적으로 보람이겠지요? 영단어, 리워딩이 보람 있는 이라는 것을 이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단어 해피의 원래 의미는 운이 좋은 이었습니다. 운이 좋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해피라고 예전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해피의 어근, 해피 본래 운, 이라는 의미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다음 단어들의 의미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미스헵은 나쁜 운이라는 뜻이니까 불운, 또 운이 나빠 일어난 일을 가리켜서 불상사라는 뜻이고, 해프리스는 뒤에 붙은 접미사 리스가 무엇무엇이 없는 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니까 운이 없는 불운한 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해페저드를 보겠습니다. 뜻이 뭘까요? 해페저드는 공무원이나 편입을 준비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고교생도 알고 있어야 하는 단어입니다. 혹시 모른다면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해페저드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해저드는 위험이란 뜻입니다. 의미가 떠오르나요? 해비 운이라는 의미이니까 해페저드는 본래 운을 위태롭게 해보는, 즉 운을 걸어보는, 아니면 운을 시험해보는 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주로 도박에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박에서 운을 시험해볼 때는 로또에서 숫자를 선택해야 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무작위로 선택해야만 되니까요. 그래서 해페저드는 되는 대로의 무작위의 라는 의미로서 랜덤이나 unplanned와 동의어로 쓰입니다.